집 깔끔하다. 집은 되게 깨끗해. 우와, 엄청 깔끔하다. 진짜 깔끔해. 모델하우스 아니야? 아이고, 깔끔해요. 아이고, 세상에, 이뻐라. 이뻐라, 나왔다. 아이고, 깔끔하게 잘했네. 와, 아 근데 너무 좋은 습관이다. 아 저거 꼭 해야 돼. 그럼 해야 돼, 해야 돼. 아기가 입에 넣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에 임신해서 19살에 고딩 엄마가 된 풋풋한 20살 김다정이라고 합니다. 아, 진짜 풋풋하다. 귀여워, 귀여워. 나보다 더 닦는 사람 처음 봤어. 저도 시간만 나면 닦거든요. 너 치울 데 없나 둘러보나 봐. 또 청소. 와, 청소 매니 하시구나.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옳죠. 잘한다, 다정. 저런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다. 부지런한 며느리. 버릇된 것 같아요. 약간 치우는 게 습관된 것 같아요. 아기 이제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뭐 조금만 더러워도 좀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을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 첫 애인데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 약간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려고. 와. 저도 찍어놨어? 꼼꼼하다, 정말. 태명이 열무인가 봐. 태명이 왜 열무예요? 그 열 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. 네, 줄임말이 있어가지고 헷갈려. 열다주. 열다주. 왔다. 아, 귀여워. 못 들고 나온 거야. I just wonder if you like me. 열무야! 아우 귀여워! 약간 시우는 애교도 많고 개구쟁이 아들인 것 같아요. 아유 저 조그만 거 봐. 야 진짜 나도 지금 생각나죠? 저 진짜 막 그때 막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이고, 아이고. 와, 힘이 넘치다 보다. 아이고. 아이가, 얘가 기백이 있네. 아니, 두 살인데 한 세 살은 더 돼 보여. 애가 뭔가 눈빛이 살아있어. 얘가 보통 아니네. 누구야? 꾸러기야, 꾸러기. 저런 장크구나. 그래도 밖에다 던지네. 헤어졌어?